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LJR 학생의 숙제를 좀볼 건데요. 지금 연속적으로 숙제가 좀 계속 오고 있고, 그런 거 좋아요. 근데 빌드업은 뭐야? 뭘 빌드업 했단 거죠? 55초. 뭔데? 뭔데 이거? 뭘 빌드업 하는 건데? 자, 아직도 200이죠, 그죠? 저 천장이 어딘지는 몰라요. 저 위에 지금 천장이 Right.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데, 여기 몇개 있어, 그래서. 틀린 것만 한참 있네. 전에 하다가 말았단 소린데 이거는? 그래? 아니 뭐야, 30일 날 했어? 했네. 오늘 아직 숙제 안 했나? 오늘 게 아직 안 왔구나. 8분 30이죠. 그래서 30몇 개짜리 쳐내고 When did 이제 I bought? 그래서 정확히 몇 개까지 할 건데 오늘 한 70개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130까지 가야 돼. 못 쳐냈네. 카톡 남겨놓을게요. 오늘쯤 한 70개씩. 오늘쯤 리뷰 한 70개씩 쳐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까? 50개만 하고 마네요. 60개 했었잖아, 전에는. 즉, 양이 느는 거는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, 왜 갑자기 50으로 또 줄었어? 약한 모습? 8분 했어요? 이게 뭔 소리야? 녹화했다 끊었다를 반복해서 50개 녹화된 건 8분밖에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뭐야,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? 그럼 이 빌드업에 나온 건 뭔데? 이건 뭐야, 그럼? 200개, 42개. 그러니까 이게 먼저잖아, 지금. 시간상 봐도 오후 1시 51분. 이게 11시 41분. 몇 가지 떨어뜨린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여기서 내가 뭘 봐줘야 되지? 봅시다, 일단. 뭘 봐야 될지 봐야겠다. 게임 제대로 읽을 수 있어? 13이라고 읽는 거 아니야, 또? 13 틴이라고 읽잖아, 그치? 13 그치? 어, 그거 하세요. 계속 해야 돼. 13 counted countable like counting countable 뭐라고요? count counted counted countable like counting countable 근데 이거 이렇게 빨리 하다가 말 절대 안 듣네, 진짜. Count counted counted countable by counting countable. 이거 그림 파일 내가 전에 놔뒀을 텐데. 이거 내가 말을 해줘도 말을 안 듣는구나, 그냥. 어떡하려고 그러냐. 네, 쪽지 5개 보내놨어요. 왜 그렇게 쉽게 가라는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갑니까? 숫자 10 이상이면 그냥 쉬움 누르라고요. 안 그러니까 리뷰 카드가 계속 쌓이잖아. 네이버 루트 뭔데? 아, 이거? 이거 리스크가 돼? 워크업에 I 워크업에 8 오클락 8클락은 도저히 아니잖아, 아무리 봐도. 30분이 있는데. 알맞음을 누르겠다고, 거기서? 왜 틀렸는데 왜 넘어갑니까, 이거? 틀렸는데 왜 거짓말합니까? 오클락 아 쏘리 투데이 오클락 아 쏘리 투데이 오클락 그 충동성 잡아야 돼. 이 충동성 잡아야 합니다. 안 잡으면 평생 힘들어요.
어려운 거 아닙니다. 행동을 아주 행동을 0.5초만 늦춰도 잡힙니다. 잡을 수 있어요. 누가 옆에서 계속 지적해주면.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. 이거 하면 됩니다. 행동을 먼저 하잖아. 생각 안 하고. 30 today. This is the Sagrada Familia in Spain. 렘미 Please 들어가면 되고. let me take your passport. Please let me take look at your passport. 아하, 오케이. 이런 거 됐고. 주관식을 봐. 봐봐. 뭐가 문제야? 이거 시제 안 맞잖아. 그지? 내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시제별로 다 착각하거나 해서. 뭐가 틀렸어? 봐, 시제별로 다 줬다니까. 그니까 이거 문제를 안 보는 거라니까요. 이것도 시제 파악 안 하잖아. 저 충동성 때문에 계속 틀리는 거라고요. When do you go to school? 이런 충동성 때문에 문제 틀려서 다시 버튼 누르면 원래 한달 만에 한번 봐야 할 카드를 15일 만인가? 다시 봐야 하는. 그렇게 계속 숙제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. 문제를 봐요, 좀. 안 보니까 틀리지, 당연히. 문제를 안 보고 푸는데 어떻게 맞추냐? When do you go to school? 자기 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. 외웠다고 생각을 해. 여기 뭐가 틀렸어, 또? 센텐스 틀렸지? 틀렸잖아. 왜 알맞음 눌러, 거기서? 또 관대해, 다른? 자기 자신에게. 아, 둘 중에 다른 하나? 쓰기 문제, 또. 쓰기 문제 위주로 봐야 돼요. Friends가 왜 나왔어? 몇 명의 친구를 말하는 건데? 왜 수일치는 안 되는데? 왜 is가 들어가는데? 뭘 자꾸 외워서 하려니까 다 틀리지? 이해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암기를 하려니까 다 틀리죠. 그렇게 암기해서 오늘만 오면 하면 내일 또 있는데. 계속해서 생각을 품어야죠. 문제를 봐야죠. 안 보잖아, 문제를. 내 친구는 일명이잖아. 그럼 friends는 아니겠지. 또 뭐가 있어? 철자도 틀렸을걸? 내가 저거 재팬 대문자 솜자라고 뭐 저거까진 말도 안 하잖아 지금. 또뭐 있어? 이건 맞네. 여기서 이게 문제라니까? 그냥 0.5초 더 써서 생각, 그 다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틀릴 걸 수없이 틀리니까 계속 카드가, 계속 봐야 할 카드가 늘고 힘들죠. 고치세요. 충동성 고쳐야 됩니다. 그거 안 고치면 아무것도 안 잡혀요. 그냥 어려운 거 아니잖아. 생각 먼저 하라고. 행동하기 전에.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당연한 거야.
그게 저에게는 힘듭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, 그거는. 힘든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든 거고.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, 충분히 그거. 저도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. 돼요, 할 거, 할수 있어요, 그거. 해야 돼, 그리고. 누군가가 이거 붙잡고 계속 얘기해줘야 돼. 그냥 행동의 속도를 늦춰버리면 돼요, 조금이라도. 잡혀요, 그러면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, 일단.